그러면 이거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펭수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정답! 정답! 자, 오늘 녹화 날인 10월 31일! 절대 아니에요. 12월 25일. 아, 아니에요. 어. 정답! 정답! 너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5월 5일! 아니에요! 어, 근데 비슷했어. 똑같아요, 제가. 어린이날? 아, 똑같다고? 아, 정답! 자, 1월 1일! 어, 땡! 정답! 2월 2일! 땡! 정답! 3월 3일! 땡! 정답! 4월 4일! 땡! 5월 5일은 아니니까 6월 6일! 땡! 정답! 7월 7일! 땡! 정답! 8월 8일. 정답! 8월 8일! 어? 8월 8일? 8월 8일입니다. 내 동생이랑 생일 똑같아. 어, 진짜요? 우와, 대박. 와우. 야, 이런 인연이? 어, 반갑습니다. 나도 8월 25일이 생일인데. 나도 8월 25일이 생일인데. 어, 아니에요? 자, 네? 제가 남극에 있죠, 여기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들린 곳이 있어요. 경유는 거기서 많이 방콕! 어, 땡! 어, 아니지. 아, 터키! 터키! 어, 땡! 설마 북극? 땡! 아, 아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불러요. 정답! 정답! 알프스의 스위스 아가씨! 어, 정답! 어, 잘하셨어요? 맞다, 요들송 잘하지. 내가 잘한단 말이야. 어, 잘했는데요? 아니, 요들, 거기서 요들송 배우고 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와,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들레 후티,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면 너도 나도 즐거워서 노래를 하네. 그다음 내가 할게. 그 아가씨도 언제나 요들레 후티에, 예, 요들레 후티. 요럴레리티. 오, 잘하시네요. 귀여운 목소리로 요럴레리티. 이게 서로 잘하는 게 맞는 거야? 오! 잘하지? 오, 나쁘지 않아요? 나는 거는 아니랑 스위스 갔다 왔거든요. 오, 진짜요? 아, 야, 그럼 너 가서 시도를 해. 왜 여기 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요? 내 애기가 아니잖아. 또 배신하려고 그러시네요. 야, 애기를 낳아. 야, 나 배신 안 했어. 어, 배신의 아이콘. 야, 배신의 아이콘. 아니야.